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어린 애들을 볼 때 참 귀엽지요, 사랑스럽지요, 말썽부리지요, 짜증나지요. 근데 기본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밤에 혼자 가만히 술을 한잔 마시든 안 그러면 밤에 혼자 가만히 생각을 자기 애를 안타깝고 슬퍼요. 저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예? 이 험한 세상을 저런 성격을 가지고, 또는 저런 체격을 가지고, 또는 아무것도 부모가 가진 것 없이 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예?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상대는 몰라줄 것 같고 모두가 나의 자식이니라 하는 마음이 예민한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민하는 마음이고,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민하는 마음이야. 함계해요. 뭐 인생가랑심, 중생기심복, 질지고유, 좀 전에 읽었지요? 모두가 다 연모하는, 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늘어서 가난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 중생들이 몸과 마음이 질지고 유연해 곱고 올바르지다. 곱을 이어지 연기생가랑 인기신연모 내줄이 있었고, 부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연기생가랑 가랑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내줄 위설법 나와서 설법을 한 거야. 법화경 28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열의 수란품이라 그랬죠? 열의 수란품에 법화 7류, 법화 중에 7개 비유가 있는데, 열의 수란품을 양의유, 좋은 의사의 비유라고, 그거를 양의치다라고. 네? 좋은 의사가 아들을 고쳐준다. 당연히 의사, 아버지가 자식들을 양의가, 양의사 하고 이상하네. 양의가, 예? 양의가 자식들을 보고 예민하지요? 그죠? 그죠? 근데 자식들이 독초를 먹어가지고 부모를 몰라보지요? 그래, 아버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 차려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살아있으면 내가 도와줄 건데, 라고 하지요? 나도 볼 때 우리 아버지 있으면 내가 좀 많이 도와줄 건데. 법화경에 동목은 자식들이 아버지 죽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내를 살려줄 건데, 하지요? 그죠?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이, 뭐, 저, 뭐 아들, 딸, 딸 포함해서 아들입니다. 자식들이, 예? 부모를, 양을 그리워하지요? 그리워하면 그리 연모야. 연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있으면 내를 살려줄 건데, 가난하지요? 그죠? 우리 아버지 있으면 내를 도와줄 건데, 우리 아버지 있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건데, 예? 그 아버지가, 뭐, 엄마 안 들라도 수척해 하지 말고. 부모라고 합시다, 부모. 참으로 치대라고 내가 또 아들 그러고 아버지 그러고. 예? 좋아. 어쨌든, 예? 부모를 그리워하죠? 그때 죽은 아버지가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양약을 주지요? 예? 양약을 주지요? 양약을 주니까 아이들이 그때 살아나죠? 가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살아나죠? 근데 이 단계에 자식들이, 아이, 아버지 죽었는데, 예? 아버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줄 거야? 답이 없어? 그래 버리면 구하는 건 못 받는 거야. 오전에는 풍요스러워, 오후에는 가난하고, 저녁에는 악몽과 같아. 요즘 젊은이들이 잘 읽는 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생겨난다라고. 쳐봐요. 인터넷에 바로 나와. 내부에 쳐봐. 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글을 가지고 수필 많이 썼어요. 자신의 부미라고 하는 거는, 예?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부미를 인격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남들 눈을 보고 자존심을 높이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부미가 아니에요. 하물며, 부처님의 신앙에 대한 자존심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 애민, 가람, 가오라고 하는 네?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근데 10년에 한 번이 되었든 3년에 한 번이 되었든 이 자존심이 상해서 네? 자존심이 상해서 저를 떠나는 사람들이 스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사람은 떠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누가 되었든 이 자존심 때문에 한동안 신앙이 흔들린 뇌를 포함을 했어. 알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그래요.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제목을 부르고 에? 단자하여 실상을 생각하고 참회하고자 원한다면 그죠? 본인 스스로가 참여하고자 원한다면 단정히 앉아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예? 버려야 될 거는 자존심이고 챙겨야 될 거는 신앙이야. 예? 부처님한테 매달릴 때는 언제고 아빠 죽겠거든 막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요. 당장 살려주면 좋겠지요. 그죠? 그때는 자존심이 있고 뭐가 없어. 막 전화해놓고 막, 예? 막 살려주세요. 막 그래. 그래갖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 슬금슬금 여시, 저, 뭐야, 예? 한여름에 아지랑이 올라오듯이, 예? 슬금슬금 자존심이 기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괜히, 예? 자기 자신이 슬퍼요. 아씨,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 그거 부처님한테는 마구 필요 없어요. 하물며 스님한테도 그 필요 없어.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불륜 제목의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 예? 불륜 제목의 깊이를 생각을 해봐. 예? 신앙심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기재삼경 했죠? 그 죄는 가볍다. 난 뭐라고? 그 죄는 심이 깊다. 기재심중. 예? 신앙의 두께를 생각을 해봐요. 그죠? 덤빌 때 덤벼야 돼요. 부처님 앞에, 대업천 앞에, 기자보신 앞에 자존심 안 세우지요? 스님 앞에도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누가 손해볼 것 같아? 예? 네? 스님은 아직도 여기에 있고, 자존심을 세운 사람들은 여기에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내가 간접 간섭도 안 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지. 왜 사바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죠? 이해하죠? 예,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자동심이 상할 때마다, 예? 아이씨. 이 생각이, 나도 그런 생각 듭니다. 아이씨. 그럴 때마다 예? 연기생가랑이라고 하세요. 연기생가랑 인기심연모 내줄에서 가랑의 마음을 품어서 연모의 마음이 깊어지니 내줄이설법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설법을 하느니라. 예? 꼬맹이가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남에게 굽히지 않고를 버려. 자신의 부민을 지켜야 돼. 네?
사전에서 나온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인데, 남에게 굽히지 않고는 이거는 없애야지.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쓴다고? 예? 사람과 사람이, 아, 우리 그림도 못 보네. 예?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예? 서로서로 의지해야 살아가는 거야. 부부 간에 의지하고, 형제 간에 의지하고, 형제 간에 우리 좋게 지내라 하죠? 친구 간에 사이 좋게 지내고, 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 때 도와줘야 살아가는 거야. 에? 인간이잖아. 에? 이거는 사이지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인간이야. 혼자서 남에게 굽히지 않고 혼자 잘난 놈들은 다 잘났지.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야. 혼자 잘났으니까. 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혼자 잘났어. 아닙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이거는 버려요. 이거는 자존심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자신의 품위는 지켜. 자신의 품위는, 네?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흐름하고 있고 다니면 어때? 네? 똑바로 서가 있는데 이렇게 서가 있어? 아니잖아. 네? 이따가게 있어요? 아니잖아. 법회할 때는 항상 반듯하게 있지요. 그게 자기 품위야. 네? 옷을 맨날 이따가게 입으러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지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 자신의 품위는 자신을 지키는 거야. 남에게 굽히지 않고는 버려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는 잘못되고요. 부처님 앞에 자존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법당에 들어와서 자존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래도 부처님 바빠갖고 도와줄까 말까야. 네? 스님은 게을러서, 내가 얼마나 게으른 줄 알고 있죠? 스님은 게을러서 도와줄까 말까야. 네? 근데 찾아와서 매달리면, 아, 이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 보기보다. 그죠? 인정하지? 마음이 약해. 그 매달리면은 도와줘. 진짜 위급한 사람은 또 찾아가기도 돼. 눈에 보이면. 예? 근데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자존심으로 세우면 안 되더라고요. 예? 세월 지나면 후회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